정호경 신부님을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돌이나 나무의 글자 따위를 새기는 정각을 구절구절 단상과 함께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참 좋았다. 단상,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좋으신 하느님의 멋진 작품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은 어떤가?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의 실상은 지금 어떠한가? 하느님 모습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것일까? 창세기 4장 9절 너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단상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숨는다. 하느님을 피할 길이 전혀 없는데도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모른다 한다. 형제에게, 자연에게 죄를 짓고 모른다 한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 한다. 이 시간 우주 세상 구석 구석에서 피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창세기 11장 1절 보라 저들은 한결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단상 그들은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무자비한 자연 파괴, 마구 쓰고 함부로 버리기, 가공할 살상 무기 제조 및 장사, 석유 강탈 침략 전쟁, 약소국 내전 배후 조종, 생명 조작 장사,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창세기 22장 2절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단상. 사실은 이 땅에 보수도 진보도 없고, 지역 감정도 지역 갈등도 없고, 이념도 이론도 없다. 오로지 안주하는 기득권 유지 강화, 끝도 없는 탐욕이 있을 뿐이다. 종교가 있든 없든 다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누려온 온갖 것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지금까지 지녀온 온갖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순수한 인간, 순수한 받침이 가능하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도 가능하다.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탈출기 3장 5절. 단상, 파랑새는 행복은 주님은 바로 여기에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있다.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는 것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견하기 위한 것이고, 미사의 뜻도 파견이다. 주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신다.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거듭 만나야 한다. 가난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생을 바친 의사 수녀 유 루시아가 아프리카로 떠나는 한국인 신부에게 했다는 충고 한마디. 제발 한국 하느님을 모시고 가지 마시오. 거기에도 하느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탈출기 3장 12절. 단상. 하느님께서 잔혹한 폭군과 대결하라 하신다. 두렵고 무서운 명령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의 원흉에서 굽실거리거나 아첨을 떨며 던져주는 사탕 따위를 쥐어 먹거나 이민 따위로 도망을 치거나 별 힘도 없는 말단 공무원 멱살을 잡거나 한다. 대체로 강자에게는 비굴한 아첨꾼이, 약자에게는 잔인한 폭군이 된다. 악의 원흉과 정면 대결해야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 두렵고 무서운 사명이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용기도 생기고 승리가 가능하다. 그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의 일만 하느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타출기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단상. 악은 억압과 착취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억압은 말, 즉 소통을 뺏는 짓이고, 착취는 밥, 즉 노동의 열매를 뺏는 짓이다. 세상의 죄다. 예나 이제나 억압은 먼저 약자들의 귀와 입을 막는다. 억울하다느니 인권이니 하는 것은 불온한 것으로 몰아붙인다. 귀를 열고 입을 열면 남쪽에서는 빨갱이, 적색 분자로, 북쪽에서는 반동 분자로 몰아치고 해왔다. 귀와 입을 막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정신 못 차리게 혹사하는 것이다. 강제 노동이나 몇 푼의 돈 때문에 잔업이나 철야니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귀가 막히고 입을 다무는 법이니까. 그래서 비굴한 노예가 되어 간다. 너희는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들여라. 타출기 16장 16절. 단상. 아쉬운 대로 민주화, 투명화가 되어가는 세상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부당한 수입을 바라고 노린다. 금방 들통이 나서 패가 망신할 게 뻔한데도 말이다. 알수 없는 일이다. 분수에 맞게 살면 먹을 만큼 거둬들이면 삶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덤으로 자신도 가정도 두루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됐고 언론에서도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를 권장하는데 개걸든 부자 뒤끝이 잘 되는 걸본 적이 없다. 밥은 나눠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 내가 부당하게 밥을 차지하는 것은 수많은 배고픈 이웃들의 밥을 가로채는 착취다. 세상의 죄다.